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정형외과에서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 박지원입니다. 경추 척수증은 뇌에서 내려오는 척수, 중추신경이 퇴행성 변화를 받으면서 눌려서 그 압력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이제 죽으면서 생기는 신경질환이고요. 그것이 경추에서 주로 생긴다고 해서 경추척수증입니다. 세 가지 상지 증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젓가락질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글씨 쓰는 것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씨체가 바뀐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는 작은 단추를 채우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즉, 손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눌한 손이 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직접 손을 쥐었다 폈다 하실 때 이것이 이렇게 빠르게 되지 않고 천천히 되는 그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고 우리가 이거를 경추증성 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지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는 보행이 어렵게 됩니다. 나는 보행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든지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하다든지 그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원인은 경추의 퇴행성 변화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관절도 닳게 되는데요. 경추도 관절이기 때문에 닳게 됩니다. 그런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골극이 척수에 압박을 하면서 이제 경추척수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소하신 질병, 후종인대골화증이 있습니다. 후종인대가 뼈로 변하는 병인데요. 그것은 아시아의 남성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그런 질병으로서 이런 인대가 뼈로 변하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면서 척수가 압박을 받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흔하지만 이 경추척수증의 원인으로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목디스크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이고요. 이 추간판 탈출증이 크게 생기게 되면은 경추척수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병력입니다. 언제부터 손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언제부터 걷는 것이 힘들어졌는지를 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의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환자가 경추 척수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에 진단은 MRI라는 영상 검사로 하게 됩니다. 경추 척수증의 치료는 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보존 쪽 치료로는 경추 척수증을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10명 중에서 1명 정도 보존 쪽 치료로 증상이 유지가 되는 사람은 있지만 증상이 호전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직접적으로 압박받는 척수를 압박받지 않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원인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주로 퇴행성 변화라든지 디스크로 인한 경추척수증은 전방 경유, 경추관 유압술을 통해서 저희가 압박받는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게 되고요.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그 경추척수증에 대해서는 후방으로 접근을 해서 후방감압술 또는 후궁성형술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경추척수증이 있는지 의심을 하시는 분이라면 세 가지 증상을 기억을 하세요. 우선 젓가락질이 안 되던지, 글씨 쓰기가 달라졌던지, 그다음에 작은 단추를 채우기가 안 된다면은 손의 미세한 운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10초간 손을 쥐었다 폈다 가장 빠르게 해보시고요. 20번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경추척수증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교한 걸음이 안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걸음은 가능하지만 경추척수증 초기에는 정교한 걸음이 안 됩니다. 앞꿈치와 뒤꿈치를 붙여서 이렇게 걷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10걸음이 안 되면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의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시면은 내가 만약에 경추척수증이라 생각을 하셨을 때는 가까운 정형외과를 방문하셔서 MRI를 촬영해 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